허준이가 어이없는 게 반기를 들었다는 게 정말인가? 무험하기가 이를 데 없는 놈입니다. 감히 직간놈이 뭐라고 어이없게서도 아무 말씀이 없던 윗병을 들먹거려가면서 잘난 척을 한단 말입니까? 침술이 아닌 뜸으로 치료하겠다는 것도 어이없간과 주부나리를 능멸하겠다는 수작이지. 그 참 맹랑한 잘세. 어이없감에게 맞서 대체 어쩌자는 게야? 허참복은 며칠간 진수궁에서 공비마마 동생분의 화두를 살핀다고 합니다. 뭐야? 허는 어이없감을 제치고 허참복이 병자를 본단 말인가? 예. 도제조 대감께서 그리 하명하셨고 공빈마마께서도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내 이의 어이영감을 배야겠네. 윗병이 구암화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인가? 가능하지. 나도 의사에서 본 적이 있네. 다만 침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할 뿐일세. 침을 쓰든 뜸을 쓰든 반드시 고쳐야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이한테 의술을 가지고 맞섰어. 만일 고쳐내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장이네. 어이 영감부가 유주부 나리가 고쳐놓은 병자의 입을 보기 위해서 상감마마를 비롯한 이 고라의 모든 중심들이 모여들어서 쫙 보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 병자의 입이 또다시 돌아가 버렸네. 하늘을 치솟던 의영감의 권유가 내 팽여진 깨구라시처럼 땅바닥에 뒹굴어 버렸어. 그 순간이었네. 내가 시침해 버리다. 상감을 비롯한 모든 중신들이 쫙 돌아보는데 이게 누구였겠는가? 빈 하늘처럼 허허로운 사나이 허준이었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야. 어이한테 맞서고 어찌 무사하길 바래. 하긴 마치 내가 내인님께 눈을 치켰던 거랑 같은 꼴이니. 아유, 허천복 나으리는 이제 아주 큰일 났소. 병을 놔둔다면 별일이야 있겠느냐. 참봉 주제 무슨 재주로 어이영감의 의술을 넘봐. 자네의 이름이 깨금이라고 했던가? 깨금이요. 깨금이 자네. 구렁이 담 넘어가는데 귀화장 깨지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허참봉과 나는 사는 땅에서 병자의 아픔을 국민이 여기고 이 병자의 모든 치료를 사랑에 엮어가면서. 얘서 뭣들하는 게야? 방금 대궐에서 전갈이 왔다. 허참봉께서 공빈전에 환우를 맡게 되었으니 이를 보좌할 은혈을 보내달라는구나. 아무래도 가까이서 그분을 돕던 손길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신 모양이다. 소윤이와 예진이가 고란으로 들어가 참복 나리를 수발토록 해라. 예. 어서 가서 일들 보거라. 홍춘이! 이 모습이 통틀어. 이게 다 홍춘이란 말인가? 홍춘이! 네. 말로 다 못할 말을 내 잠 못 자고 글로 적어봤네. 받아주게. 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홍춘이! 어째 저리 쌀쌀 맞을고 꿈속에서는 웃어주더니만. 홍춘이! 병자의 위를 다스리기 위해 먼저 양의 이공탕을 처방하고 차후에 청담순기탕으로 구안화사를 다스릴 것이오. 우선 화재대로 약재를 받아 당약을 준비해 주시오. 알겠습니다.